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한국사 검정 30일 완성 프로젝트 17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국권 피탈 과정 및 우리의 저항에 대한 관련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자, 202번, 어느새 200번으로 들어왔네요. 자, 다음 조약이 체결된, 자, 이후의 사실로서 지금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조약이 뭔지, 자, 그리고 이 조약 이후의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의 조처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은 것을 약정한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겨우 이건 무슨 얘기한다? 러일 전쟁 결과 러시아가 지게 되면서 자 맺은 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죠. 또는 포츠머스 조약. 자 1905년 자이 조약을 맺고 그리고 자 이어서 무슨 조약 맺는다? 을사 늑약 또는 을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자 이제 1905년 을사 늑약 이후에 이제 자뭐자 을사 늑약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그 이후의 사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선지를 볼까요?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한 사건으로 그전 사건이었죠. 1895년 거무도 사건이었고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 패배한 것은 1907년이고 이유가 중요하죠. 자왜 헤이그에 자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자 우리가 특사를 파견했을까요? 바로 이 을사 늑약의 부당성을 얘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네요. 그다음에 삼권수호를 위한 한국중화총상회는 자 1898년에 있었고요. 그다음 자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 이거는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1895년에 일어나죠. 자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목포는 부산이요 부산 이건 사실 이런 사건 몰라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나왔으니까 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맺고 자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데 제일 먼저 부산이 개항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 두목포에서 자 일본이 뭔가 자 이런 관세 문제로 자 무력시위 벌였던 것은 1878년이고요. 다시 이런 사건은 모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자 203번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국권 침탈의 아픔이 서린 중명전. 지금 지상 2층 지하 1층의 붉은 벽돌로 자 건물인 중명전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했답니다. 자이 건물은 황실의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1904년 경국궁의 대화재 이후 고종의 직무실이었답니다. 자 이곳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자 무슨 조약? 바로 을사조약이죠. 또는 우리는 이거를 자 을사조약이라 부르지 말고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야 되죠. 왜? 강제로 체결됐으니까. 그러면 자 을사 조약 결과 뭐였습니까?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고 답은 그래서 3번이 됐네요. 자 나머지 볼까요? 아가파천의 배경이 됐던 거. 자왜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몸을 피했습니까? 바로 명성호 시해 사건 때문이었죠. 그래서 1800자 우리가 95년 자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1896년 러시아 공산으로 몸을 피하는 아가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특히 뭐, 여러분, 특히, 글쎄, 뭐, 많은 요인 중에, 일단은 텐진조약을 어겼다는 것부터 얘기해볼까요? 1884년, 자, 텐진조약을 어긴 것도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894년,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청에게 군사적 진압을 요구했고,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텐진조약을 어기고, 자, 무조건, 자, 한달 전에 일본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면서 통보해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은 다 동학농민운동이고, 동학농민운동 때 바로 텐진조약을 어기게 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대한제국의 군대예산 조약은 1907년 한일신협약. 이 조약에 조약 안에 있죠. 이 부속편에. 그 다음에 천주교 표건은 1886년에 프랑스하고 국교 맺으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을사늑약은 어디서? 바로 중명전에서 덕수궁 중명전에서 맺어졌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04번인데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건이에요. 또 이후. 그러면 이 조약이 이 상소가 뭔지를 또 보셔야 되는데, 자, 1번이 러시아의 선전포고한 이후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였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황실을 보존하겠다는 말을 폐하께서는 과연 믿으십니까?
자, 지금의 군주의 지위가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백성도 아직 죽지 않았으며, 각국 공사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억지로 만든 헛된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 을사, 늑약이라 불러야 된다. 왜? 강제로 맺었기 때문에. 그럼, 러일 전쟁 결과. 자, 1904년에서 1905년. 이 전쟁 결과, 자,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자, 그 맺은 조약이 좀 전에, 자, 요 문제. 바로 202번에 포츠머스 조약 또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 맺었고요. 그 조약 맺고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을사늑약은 고종의 조인 없는 강제 조약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거 이후의 사건이니, 자, 뭐였습니까? 당연히 을사조약 결과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답은 4번이었고요. 나머지 선지 한번 볼까요?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에 체결됐습니다. 자, 일본이 경인선, 즉 서울에서 인천, 철도 부속권을 얻게 된 것은 1898년이었고요. 그 결과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 이거는 자, 1882년 임오군란 결과 독일인 멜렌도르프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했던 것은 1903년 용암포 사건이고 또 하나 이게 또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자 205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나 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 조약이 뭔지 나 조약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자 현조라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아이고, 잠깐만요. 자,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걸 약속한다. 자, 뭔지 아시죠?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11월에 맺은.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요 제3조도 놓지 마세요. 자, 을사늑약 결과 통감부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 한 명의 아래 한 명의 통감을 둔다. 그리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에 들어온다. 그래서 을사늑약 결과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나주항 보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자 통감부가 을사늑약을 계기로 설치 자 이루어졌고 자 1910년까지 통감부 시대였는데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제2조 뭔가 자 이제는 외교뿐만 아니라 법령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도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특히 제4조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 고등관리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도 통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5조도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또 이걸 우리가, 자, 이제 얘네가, 조선의 이제 정치, 즉 차관 정치, 자, 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데, 자, 이게 1907년에 맺었던 한일 신협약. 또는 얘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정미 7조약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조약의 부속 또는 불옥 내용에 군대 해산이 있는 거죠. 이 조약 결과. 자, 어쨌든, 그러면, 자, 1905년과 1907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1908년이고요.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어서 헌육적은 독립협회의 중요한 활동이었죠. 1898년. 자,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었고요. 자, 거무더 사건은 여러분 이미 이제는 말하기도 그렇다. 잘 아시죠? 자, 이제 연도 그냥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고종이. 헤이그 열린 만국 평화 이후에 특사에 파견한 거, 이거 1907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셔야 될 게, 잠깐, 이거 좀 볼게요. 여러분, 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단 러일 전쟁 발발 직전에, 자, 고종은 국외 중립을 선포해요. 근데, 결국 한일 의정서에서 우리의 국외 중립 파기되고, 러시아 맺었던 모든 조약 다 백지화되고, 일본이 군사 요지 점령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에서는 고문 정치, 그래서 지정고문 메가다, 외교 고문 스티븐슨이 들어와요. 멜렌도르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바로 이 을사 조약에서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고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됐다는 거. 그 다음에, 자, 한일 신협약. 요거 함께 여러분이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요 사건 순서예요. 자, 1907년에 제일 먼저 고종은 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계기로 고종이
자, 강제 퇴당해요. 그리고 자, 어린 순종이 다시 즉위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순종을 할거 강제로 한일 신협약을 맺게 했고요. 그리고 자, 한달 있다가 자, 군대를 해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자, 특히 헤이그 특사 파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다? 예, 바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자, 얘기하기 위해서 자, 네덜란드로 파견됐잖아요.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정미 7조약 이후 군대 해산. 그리고 1909년에 사법권 박탈, 기후각서, 그리고 1910년 6월에 경찰권,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국권 박탈당하고, 자, 이제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자,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요, 자, 문제 함께 여러분, 지금, 자, 답은 이미 5번인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206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똑같은 문제인데, 자, 밑줄 긋은 특사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유종입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 평화에 특사로 파견됐으니까, 자, 지금 1907년 얘기고요. 자, 특히 이상설. 그다음에 이유종. 이준 이세 명을 파견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 을사늑약이 배경이죠. 그래서 답은 보이시죠? 몇 번입니까? 네, 3번이네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여기 자, 이제 고종의 강제 퇴위는 이걸 계기로 이 자, 이 사건 즉 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강제 퇴위당했고 자, 총독부가 들어올 때 총독이 들어오겠죠? 1910년이고 기후각서는 1909년이고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는 1918년에 자,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고요. 나중에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강탈했는지 그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저항으로 들어간 문제인데 자, 207번, 208번 다 의병 관련 문제죠. 자, 가부터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자, 나열한 것은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지금 키워드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최익현 신돌석이 의병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의병입니까? 당연히 자 을사의병이죠. 1905년. 그 다음에 자 다시 키워드 뭐예요?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유인석, 이소은 같은 유생들이 반발 자 의병 일으켰대요. 그럼 이거는 을미의병이고요. 을미병은 1895년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13도 창의군이 구성됐답니다. 13도 창의군. 그래서 서울진공작전 이거는 1908년이니까 자 순서 이미 자 나가다 나가다 답은 3번이 됐네요. 자 다시 20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한국 창의군 창의병대가 일본 원정대에 몰살하다가 키워드네요. 자 지금 서울 근처 각 지방에 의병이 많이 모여 서울을 치고자 하는 모양인데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나 한 곳에는 8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해산된 한국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 기동하는데 곳곳에 철로와 전선을 끊고 일본 순검이나 철로와 전보국의 사무원을 만나는 대로 죽인다고 하며 녹도 땅에 의병을 치러 갔던 일본 원장대는 자 처참하게 몰살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일본의 기사고요. 자, 바로 자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이잖아요. 13도 창의군. 그래서 결국 1908년 답은 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순서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또 요거 함께 여러분, 자, 얼른 빠르게 저희 자 선화국사 단기 완성, 한국사 능력 검정 완성 테마 44 내용인데, 자, 그럼 요거 국권 피탈과정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의 저항, 바로 의병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을미의병, 자 을사의병,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안중근 의사의 거사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함께 여러분 요 내용 요 내용들 요요 과정 뭐자 을미사병과 단발령 그다음에 을사조합 민종식 최익현 신도에서 특히 평민의병자 그다음에 정미의병 고종의 강제퇴위와 해산된 군인들이 자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의병이 전국적으로 갔고요. 결국 이들이 13도 창의군 구성했고 서울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또 이제 저 우리의 저항과 관계되어서 자, 209번, 210번. 자, 한번 볼까요? 자, 가단체입니다. 자,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난국 어기래요. 자, 그러면 생몰련.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답니다. 자, 동문학에서
자, 교육을 받았대요. 1883년에 정부가 세웠던 외국어 학교죠. 그 다음에 1896년 서재필과 함께, 자, 뭐를 창립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자, 1896년 서재필의 바로 독립협회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독립협회에서 중요한 활동이 뭐예요? 바로 여기 답은 3번이네. 청나라 사신을 맞이했던 영웅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서 누구로부터 독립한다? 에, 청으로부터 독립한다. 그 자, 의미를 두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네요. 자, 고종의 강제투입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애국개몽 단체 중에 대한자강회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 된 것은 신민회예요. 그 다음에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은 1907년에 신간회. 자, 1907년에, 아, 1907년이 여러분, 1927년에 만들어져. 신민회가 1907년이고요. 신민회는 1907년부터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됐고, 신간회는 1927년에, 좀 예쁘게 써볼까요? 다시, 1927년에 만들어져서 1931년에 해산되는데, 요 사이에 광주학생운동의 진상단을 파악하죠. 진상단을 보내서 광주학생운동이 단순한 학생들의 패싸움이 아니라 민족운동임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독립공채 발행. 이것도 진짜 앞으로 잘 나올 건데, 자, 이거는, 자, 바로 1919년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어쨌든, 자, 독립협회와 관계되어서 독립문. 기억해 두시고요. 자, 210번.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자, 이것은 평양에 있었던 대성학교. 자, 그리고 안창호 양키타.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건 신민회죠, 신민회. 자, 그러면 자, 신민회. 자, 평양의 대성학교 그리고 태극서관을 둡니다. 자, 그다음에 백오인 사건을 와야 됐고 답은 1번이네요. 그러면 다시 이륙양행의 교통국 이거는 자, 좀 전에 봤던 이 어플 좀 보실래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중에 또 하나. 자, 이륙양행의 교통국 설치. 이것도 임시정부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는, 자, 바로 공화정. 자,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는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자, 신민회가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또, 자, 이어서, 자, 211번 이 단체 보겠습니다. 자,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이었답니다. 잠시 후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거행됩니다. 자, 신흥무관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에 조직한 비밀결사인 바로 뭐였습니까? 네, 신민회. 이들이 자, 우리가 바로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에 제일 먼저 나섰고 이 독립군 기지 건설 계기로 이 신흥무관학교가 결국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신민회와 관계되어서 자 답은 5번 대성학교와 오선학교 세웠고 그다음에 또 태극서관 운영했고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얼마 주도 한번 볼까요? 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거는 바로 자 일제시대 때 조선학회에서 했던 거고요.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 자 다음 시간에 정말 강조할 거예요. 농촌 계몽을 위한 분화로 운동은 동아일보가 1931년부터 1934년에 했던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너무 잘 아시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 위한 독립공채 이거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자 일제가 어떻게 시기별로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자그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자 선왕국사 단기 완성 이 내용을 가볍게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 자 다시 한번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자 군대예산, 기후각서, 경찰권 박탈, 그리고 강제, 자, 경술 국치. 이 중에 여러분 제일 베스트는 바로 특히, 자, 요거하고, 여러분 특히 요거하고, 군대예산, 그리고 국권, 요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저항과 함께 여러분 지금 안 나왔지만, 자, 한국사 검정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을사조약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목숨을 끊었고, 나초로기호는 오적 암살단 만들고, 장지호는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이 논설을 황성신문에 냈고요. 그 다음에 또 고종은 대한매일신보에 을사늑약이 무효다 이라는 글을 밝혔고요. 또 하나, 자,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 이렇게 지금 계속 잘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그리고 안중근의 거사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체, 애국개몽 단체 중에, 자, 보안에, 대한자강에, 제일 잘 나온 거 신민회. 그래서 여기 공화정
공화정, 공화정체. 그 다음에 안창호, 양기타. 자, 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자, 경제적 태극서관, 도자기회사. 그리고 해외 독립군기지건사.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1919년에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은 해산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한국사 검정 여러분, 자, 문제는 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